교위, 내 분명 자중하라 일렀거늘 어찌 내 명을 거스른 것이냐? 시생은 장군의 대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옵니다. 관부를 공격하고 관원들을 사륙하여 쌀섬을 약탈한 것이 어찌 내 대의란 말이냐? 이는 황상폐와 조정에 대한 반역임을 어찌 모르느냐 이 말이야. 시생은 장군께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모른 척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어 싸웁니다. 뭐라? 장군께서는 황실과 조정의 겁박과 회유책에 밀려 재민의 대의를 잃어버리신다면 이는 지금까지 쌓아올리신 장군의 명성과 신망을 잃게 되는 것이옵니다. 시생, 도방을 이끄는 방주로서 백성을 구제하는 재민의 대의를 버릴 수가 없사옵니다. 시생, 장군의 대의를 꺾는 비참한 목숨을 목도하노니 차라리 장군의 대의를 지키기 위하여 죽을 것이옵니다. 네 정령, 내 명에 맞서겠다는 것이냐? 장군, 부디 시생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김교의, 네 정령 죽기가 소원이라면 네 뜻대로 해줄 것이다. 장군, 아니됩니다. 여덟성아라, 누구든 내 앞을 막는 자는 모조리 수금을 맬 것이다. 도방 군사들은 장군의 뜻을 따르거라. 비록 시생이 장군의 칼에 죽을지언정 여하는 없사옵니다. 도망 군사들 또한 장군의 대의를 위하여 조개처럼 목숨을 바칠 것이옵니다. 김교의 자네가 자초한 일이니 내 원망은 말거라. 장군, 부디 대의를 이루시옵소서. 장군, 멈추시옵소서. 어찌 도방 망주를 처형을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내 가문의 일이니 노인장은 나서지 마시오. 도방 망주께 죄가 있다면 백성들이 등근을 빼먹던 탐관을 등지하신 것뿐이건들 어찌 청주가 머리를 하겠사옵니까? 장군께 오서 도방 망주께 죄를 물으시겠다면 이런들도 죄를 받겠사옵니다. 맞습니다. 장군, 우리 백성들 모두가 장군과 도방 군사들이 은덕을 칭송하고 있어온데 장군께서 방주를 처단하셔온다면 우리 백성들은 의지할 곳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장군, 부디 방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사옵니다. 백성들은 경장군이 하늘 같으신 성덕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안녕하시오. 이 사람을 칭송하는 어리석은 짓은 제발 그만하시오. 나 경대순과 도방이 백성들의 궁중인과 헐벗음을 한순간에 구휼할 수 있을 것이오. 허나 내 혼자임만으로는
고려 백성들 모두를 천대만대에 걸쳐서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 일은 오직 황상패의 성덕으로만 이룰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은 나 경제승이 아니라 황상패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오. 승이 관부를 공격하여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였거늘 경들은 어찌 그자의 죄상을 단죄하지 않는 것인가? 조종과 군부가 경대승의 전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허망한 말에 불과하였단 말인가? 짐이 경들에게 이르노니 반역죄를 물어 경대승을 추포하라. 경들은 어찌 복명하지 않는 것인가? 황상패야, 경대승이 반역을 도모한 증조가 없사옵니다. 폐하께서 경대승에게 반역의 죄를 물으시오면 전국이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옵니다. 뭐라? 짐이 명한 관부의 수령을 공격한 것은 곧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거늘 어찌 반역이 아니란 말인가? 황상패하, 경대승은 관부를 공격한 도방군사들 칭찬할 것이라고 들었사옵니다. 우선 관부를 공격한 도방군사들을 추포하신 연후에 그자들이 경대승의 명을 받고 행한 일인지 여부를 밝히심이 옳을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신의 뜻도 같사옵니다. 이 경대승이 죄를 밝히기 전에 추포를 한다는 것은 이 도성 안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사옵니다. 황상패야, 지금 조상장군이 사태의 본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대승을 찾아갔사오니 금명간 그 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옵니다. 경창군, 이번에 도방 군사들이 관부를 공격한 일로 황상패가 끼어서 크게 놓아셨네. 나야 경장군의 진위를 믿지만은 조정과 군부 일각에서는 경장군이 황실과 조정의 억하심정을 품고 도방 군사들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허지부지 끝나지는 못할 것이야. 경장군, 내 긴 말 않겠네. 이번에 관부를 약탈한 도방 주동자들을 형부에 넘겨주고 경장군은 모른 척하시오.